네, 안녕하세요. 송매호진이님, 이루키님, 럭키세븐아님, 지니파이브님, 재원님, 오선미님, MSK님, 네, 반갑습니다. 다들 뭐 많이 써놓으셨네요. 스트리밍에 꽂힌 게 아니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요즘 뭐, 시간이 좀 많이 남아서, 네. 그렇고, 제이님, 성종모님, 안녕하세요. 네. 라면 만두님, 김종률님, 반갑습니다. 어제는 약간 조정이고, 전체적으로 개별 종목들에 대한 어떤 그 수익 확정 문제, 그런 것들로 많이 좀 빠졌죠. 많이 오른 것들이 많이 밀리고, 어제 이야기한 대로 그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좋아하는 그런 쪽들이 공매도도 많이 들어오고, 원래 이때 공매도 안 한다고 했는데, 뭐, 좀 많이 하나 봐요. 재원님, 강원도라 영하 17도, 와. 야, 엄청, 강원도가 훨씬 춥겠죠, 뭐. 그죠? 비컴투님, 반갑습니다. 연말 내일까지 해서 시장은 뭐, 전체적인 분위기는 괜찮았고, 다들 뭐 수익률 면에서, 뭐라 그러죠? 그냥 아무거나 사도 다 오른 건 아니었지만, 웬만해서는 올랐던 시장이고, 수익률 차이일 뿐이지, 다들 그래도 나쁘지는 않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내년에도, 다들 기대감이 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개별 종목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그 부분도 계속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그쵸. 부산에서는 눈을 거의 못 보니까, 강원도는 계속 눈이잖아요. 와. 자, 오늘 첫 번째 할 거는, 계속 우리가 많이 봤던 이분, 이 스캇 갤러웨이 이분이 또 글을 올렸더라고요. 2021년 예측, 그 다음에 올해의 인물, 이런 주제로 이제 올렸는데, 뭐큰 내용은 없지만 여기에 나오는, 여기 보시면 리코링 레비뉴 비즈니스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반복되는 수익 비즈니스, 이게 어떤 예측, 뭐 전파, 뭐 포장,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분야가 되게 좋았는데, 특히 여기 예로 뭐 그걸 갖다가 런들레스라고 부른다고, 아마존 프라임 같은 걸또 예로를 들어서, 구독 기반 회사, 이걸 갖추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뭐랄까요, 자본, 이렇게 필요하잖아요. 이게 많이 들어가서 구축하는 게 있고, 에비타를 손실 보면서까지 이제 그렇게까지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았고, 뭐 거기에 애플이나 지금 AT&T, CNN, 디즈니, 월마트, 이런 그 기업이 런들 기업이래요. 기타 뭐 이런 기업들이. 근데 뭐 그런 이야기 하면서 이게 뒤에도 이제 위워크 이야기도 하고, 테슬라에 대해서는 좀 미스를 해서, 여기 뭐라고 했냐면, 이 다모다란 교수는 다 아실 거고, 이 다모다란 교수가 말하는 이 스토리 스탁에 대한 영향력과 이 가치, 이게 이제 밸류에이션에 미치는 어떤 영향력을 뭐 인식하지 못했던 거에 대한 그 자기의 어떤 실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이야기도 했고, 중요한 건 이제 2021년에, 뭐라고 하냐면, less terrible이라고 좀덜 끔찍한, 2020년은 뭐 팬데믹 때문에 좀 그런 경향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 쭉 하고 있고, 그다음 뭐, 다른 건뭐 크게 없어요. 없고, 2021년에 보면, 주거용 리얼 이스테이트는 이렇게 증가하지만, 커머셜 리얼 이스테이트는 감소하는 이런 그림, 뭐좀 보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는 에어비앤비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이에요. 그죠? 이게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 에어비앤비 시가총액이 여기에 나오는 5개의 호텔 체인, 큰 호텔 체인 이거만큼 맞먹는 이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되게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이제 5만 달러를 넘어설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요게 그 골드 ETF 대비해서 변화율인데 갑자기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왔는데, 아니 이게 제가 금이 아니라 참 제가 비트코인을 살려고 그 코인베이스든 비트코인닷컴인가 거기 갔더니, 아니 무슨 이게 스프레드가 있잖아요. 현재가에서 그 비싸게 주고 사야 되잖아요. 28,000달러면 29,000달러를 29,000달러로 계산해서 하더라고. 2,000달러를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2,000달러에 대해서 150달러에다가 그다음에 거기로 보내는 은행 수수료인가요? 그것도 내야 되고 뭐한 10%가 넘는 것 같아요. 그냥 일단 선취 수수료 10% 떼고 시작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이 도저히 못 사겠더라고요. 좀 싸게 사는 법 아시면 좀 가르쳐 주세요. 저 이건 옛날에 한번 미주미 처음 유튜브 없을 때 팟빵 팟캐스트 할때그 제엽이라고 김제엽이라고 제엽이란 친구 혹시 LA 레이커스 데이터 분석하던 애 걔가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를 저한테 많이 주면서 그때가 400만 원이었거든요. 그때 사라고 할때 계좌까지 만들고 한 5,000달러만 해볼까 하다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안 했죠. 전제 투자 금액의 한1% 정도 한다고 할 계획이라고 살려고 해봤어요. 근데 제가 지금 외화 예금 통장에 달러가 좀 있는데 그거를 바로 하려고 해도 달러라고 하려 해도 그게 비싸더라고요. 비트코인닷컴인가 그게 좀 비싼 건지 코인베이스인가 거기도 제가 들어가 봤는데 거기는 얼마나 할지 그래서 일단은 한번 1% 정도만 이렇게 해볼까? 미국에 있으면 페이팔이나 스퀘어를 통해서 바로 살수 있어요. 그죠? 한국에 있으니까 못하는 거죠. 그죠? 셀링 스프리님은 이제 미국에 있으니까. 아, 재호님, 그리고 셀링 스프리님, 감사합니다. 가능하죠. 그죠?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좀 그러니까. 엘리킴님, 네, 안녕하세요. 그게 미국에 있으면 좋은 점이 또 저런 부분인 것 같아요. 수수료도 좀 싸죠, 거기가. 일단은 그거 살려면은 그 연결된 은행 계좌가 있어야 되잖아요. 한국 계좌랑 연결이 안 되는 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안 돼요. 스퀘어도 안 되고 제가 다 해보려고 노력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어쨌든 그렇고요. 넘어가서. 자, 하나, 그 다음은 뭐냐면, 어제 또 했던 로빈후드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빈후드가 새로운 위협이 될 거다. 지금 비트코인이, may become a pillar of the world economy죠. 그죠? 세계 경제의 기둥이 될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하지만 이제 현재는 좀 투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이 로빈후드 사용자가 이 로빈후드는 이 유저가 고객이 아니고 그냥 상품이라는 거예요. 제품, 뭐 상품이라고 보는 거죠. 그냥 제품 취급하는 거죠. 뭐 그런, 그리고 많이 거래할수록 돈을 더 많이 버는 그런 구조니까, 그렇다는 거 이제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 트레이딩도 마찬가지고, 이런 게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우려를 계속 하는 게좀 있고요. 그 다음, 2021년은, 예, 뭐, 2021년의 인물, 처음에 누군지 몰랐다가, 예, 이 맥켄지 스캇이라고, 베조스의 아내 이혼한 분이죠. 이분 이야기하고 있고, 뭐 이래요. 그니까, 이 글에서는 어쨌든 비트코인 부분하고, 계속 언급되는, 예, 로빈후드의 약간 위협되는 부분, 이런 거는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아, 띄어쓰기가 안 돼요? 셀링스 부진. 그, 비트코인 관련해서, GBTC는 또 제가, 또 이게, 제가 새벽 2시에, 키움증권 나이트 데스크에 전화를 했어요. 예, OTC니까 오프라인으로밖에, 그러니까 안 되더라고, 주문을. 그거라도 한번 사볼까 하고 했더니, 예, 안 받아요, 전화. 예, GBTC 한번 조금만 사볼까 테스트로 했더니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고요. 이렇게 뭐 하루 2021년에 대한 그런 생각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 또 하나는 뭐죠? 이 철자는 틀리지만 이거 할때 갤러웨이 할때이 캘러웨이는 좀 발음이 틀리죠, 그죠? 이 골프구 많이 오르던데, 이게 신고가를 가더라고요. 이렇게 올라가는, 상당히, 예, 많이 올라왔죠. 주가가, 이것도, 바닥에서. 예.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미국에 지금 골프가 붐이라고 하는데, 이 골프 붐 때문에 올라오는 거래요, 이게. 이 이게 실제 미국의 골프가 붐인지, 그러니까 야외에서 이렇게 해서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또 그다음에 이 갤러웨이가 탑 골프, 한국의 스크린 골프 같은 회사 그거 인수하면서 또 주가가 좋은 거 같던데, 특히 이제 Z세대나 밀레니얼 젊은 세대들이 이 탑골프 예약률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이렇게 나오던데, 어느새 또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저번에 이 갤러웨이 교수 할 때, 이 갤러웨이 이야기 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계속 주가가 올랐던 것 같고. 아, 버버리님은, 급락 때 사드렸다고. 백윤정 님도 제 주변에 다치기 시작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종목은 좀 붐이 있는 걸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예. 붐이 맞다고 하시는 거 같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에서는 못 느끼는 분위기니까. 이런 거는 좀 바로 알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고. 아, 꿀금락이었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제 재원님이 샀다고 하는 저도 보유하고 있는 이 프로지니, 이것도 지금 계속 올라가지고죠. 네, 이 종목도 지금 계속 치고 올라가는데, 한번 조정받으면 다들 한번 고민 좀 해보세요. 얘가 보시면 2021년에 5억
뭐 5억 4천만 달러 정도 되겠죠, 그죠? 매출이. 순매출이 이제 5억 4천만 달러 정도 되는데, 얘의 그 TAM, 이걸 어디다 쓰냐? 쓸 자리가 없네. 어쨌든 여기다 쓸까요? 뭐 워낙 아이고 TAM 이게 이제 한 70억 달러 정도 되니까 안 보이는 거야. 얘가 총 전체 유효 시장이 한 70억 달러죠. 얘는 이제 그 불임 난임을 도와주는 그 보험이죠, 보험. 네, TAM은 예, Total Addressable Market 그총 유효 시장이 예, 70억 달러. 네. 근데 만약에 이게 지금 보험이 거의 안 되는데 만약 보험까지 이제 적용되면 120 여기까지도 커질 수 있다고 지금 예측을 해요. 이게 뭐 단기간에 되는 문제는 아니고 저번에도 가치주로 좀 보자고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좀 커질 수 있는 거죠. 현재 얘를 따라올 데가 없으니까 지금 이게 5억 4천인데 예, 어마어마하죠. 지금 이게 이제 10배가 넘는 그다음에 더 커지면은 훨씬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커질 수 있는 여건이 되면서 가는지 같이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크게 한번 볼수 있는 그런 모델로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보험사이면서 모든 걸 관리해 주니까 네. 저번에 말했던 회사고요. 주가가 계속 올라가면서 다시 신고가를 기록하고 그런 가운데 이제 이게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한번더 설명해 드린 거예요. 신고가 가다 보니까. 자, 그렇고요. 오늘 그 다음 할 거는 뭐냐면 네. 스킬즈부터 먼저 하죠. 궁금한 분 계시니까. 스킬즈는 e스포츠 플랫폼입니다. 2019년부터 해서 2024년까지 매년 30%씩 성장하는 거를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예측을 했고요. 매년 30% 성장한다는 뜻은 웬만큼 뭐 괜찮다는 거잖아요, 그죠? 웬만큼 뭐 저기 뭐죠? 저거를 PSR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이거 안 나올 것 같다. 이거 저기 없을 것 같은데. 네, 없어요. 그죠? 네, 얘는 데이터가 없으니까 일단 저걸로 보지 말고 아마 여기도 데이터가 없을 것 같은데. 네, 데이터가 없어요. 그죠? 잠깐만요. SK. 레비뉴를 포워드 레비뉴로 좀 나누면 내년에 한 26.8배 정도 나오네요. 26.8배 정도 나와요. 계산해보면 26.8배 정도 나오고요. 현재 이 모바일 e스포츠 지원 엔진을 제공합니다. 이게 구체적인 건 뒤에서 이야기할 텐데 일단 그 용어부터 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GMW라고 해서 아 GMV예요. 잠만 GMV라고 해서 그로스 메카 멀첸다이즈 볼륨이라고 이 약자고요. 2015년에 이제 2천만 달러에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죠, 그죠?
2019년만 해도 지금 지금 몇 배입니까? 40배죠, 그죠? 8억 8,600만 달러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왔는데, 이 GMV는 레비뉴 매출과 같지가 않은 개념이에요. 이게 지금 특히 게임과 관련해서 좀 보시면 되는데, 이게 뭐냐면, 특정 기간 내에, 특히 마켓플레이스에서 거래되는 모든 총 금액, 총액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매출하고 좀 틀린 거죠. 이 마켓플레이스에서 고객 측이 얼마나 소비하고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지표고요. 그 다음에 얼마나 그 마켓플레이스니까 시장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가늠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이 뭐냐면 뭐 최근이든 분기든 이걸 가지고 연간 지표를 구해서 이 재무적 지표를 해볼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 이 GMV라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레비뉴는 이 GMV 중에서 이 해당 마켓플레이스가 가져가는 비중이 레비뉴입니다. 요런 다 용어는 좀 구분해서 봐야 되고, 레비뉴는 이 마켓플레이스가 제공해주는 서비스로 얻어지는 다양한 요금들로 구성되어 있고, 뭐 대부분 뭐 수수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현재 이 스킬즈는 iOS하고 안드로이드 이 모든 그 모바일 게임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모바일 게임을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다른 플레이어, 뭐 친구가 됐든 혹은 낯선 사람이 됐든 이 다른 플레이어와 함께 할수 있는 게임으로 이렇게 전환시켜 주는 플랫폼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e스포츠가 가능하게끔 하는 거죠. 멀티플레이어를 하는 건데 그 가운데 이제 이 그림에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개발자와 이제 나눈 그 투쉐어 그 나누는 거죠, 그죠? 공유하고 연결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경쟁. 그래서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면 e스포츠가 가능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e스포츠 플랫폼 전환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이 전환시켜 주는 게 e스포츠는 결국 그 경기잖아요. 그 어떤 경기니까 포인트로도 받을 수 있고 상금도 받을 수 있고 뭐 현금으로도 받을 수 있고 이런 그 상품 프라이즈를 받는 거니까 그런 게될수 있다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죠? 모바일 e스포츠 딱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어떻게 작동하냐면 이 개발자한테 스킬즈 SDK 요거는 뭐 아실 거예요. 소프트웨어 디벨로먼트 키트 요거를 이제 개발자가 다운로드를 받아서 이 SDK를 이용해서 개발자가 이 스킬즈 토너먼트 관리 시스템을 설정을 하면 게이머가 스킬즈 기반 게임에 로그인하고요. 다른 플레이어와 경쟁하는 겁니다. 되게 간단하죠, 그죠? 요게 이제 디벨로퍼 솔루션이고요.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만들어내면 됩니다. 개발자가 개발하면 돈을 어떻게 버냐 하면 이 플레이어는 그러니까 게임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 게임에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경쟁하기 위해서 입장료를 엔트리피를 지불하게 되죠. 엔트리피를 지불하면 우승자가 이 모인 돈의 우승 상금 일부를 집으로 가져가는 거죠. 자기가 가져가고 나머지를 게임 개발자와 스킬즈가 5대5로 나눕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는 이 비즈니스 모델이 게이머 1, 게이머 2가 0.6달러를 이렇게 엔트리피로 내고 들어가면 1.2달러의 마켓플레이스에서 생기는 돈이 이거잖아요. 그죠? 1.2달러가 생기고 여기 보시다시피 상금 뭐 인센티브 이런 거를 1.04달러를 가져가고요. 여기 0.16이 남는데 곱하기 그로스 마진 95%에서 0.15가 되고 여기서 뭐 운영 비용 빼고 하면은 0.04.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나눠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게이머가 엄청 많고 많이 하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상금도 엄청 많이 가져가죠. 그죠? 경쟁이 세면서 상금도 많이 가져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 기능은 당연히 게이머가 많아야 수익이 많겠죠. 그래서 게이머 유치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능 개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능에는 뭐 스킬 레벨에 따른 플레이 매칭, 레벨이 맞아야 비슷한 사람끼리 해줘야 공정하게 경기를 할거 아닙니까? 그죠? 게임을. 그거를 해주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치트 방지, 그다음에 사기 방지 이런 것도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소설 공유 및 콘텐츠 검색 기능도 넣어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플레이어가 이 스킬스에서 매일 보내는 평균 시간이 다른 업계 평균의 두 배가 되고, 이 플레이어 유지율이 24% 다른 데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게 상금이 걸려 있다 보니까 열심히 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돈이 걸려 있는데 게임 하는 데서 이게 뭐 어려운 게임도 아니고, 보니까 뭐 포커 게임도 있고 뭐 이렇게 블록 맞추는 게임도 있고 뭐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여러 사람들이 다 참여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현재 이 플레이어는 3천만 명 이상이 있고, 게임 개발자는 2만 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중 월간 활성 사용자는 270만이고, 매일 350만 건의 토너먼트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달 지금 보시는 6천만 달러의 상금이 지급되고 있고, 이런 거 보면 규모가 좀 있죠. 그 다음 2020년 올해까지 20억 건의 이제 토너먼트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5억 유료 엔트리가 포함됩니다. 유료까지 포함해서. 자, 그래서 보시면 이게 얼마나 이제 성장하고 있나 보시면, 이 엔트리피 입장 수수료가 2015년에 2천만 달러에서 2016년에 5,600만 달러, 뭐두배 넘게, 이제 2.5배 넘게 올라오고, 2017년 5월이 되면 이게 1억으로 올라가요. 그죠? 이 레비뉴 런 레이트라고 해서, 좀 전에 런 레이트 재무비를 보셨죠? 그죠? 매출이 돌아가는 거. 그다음에 2018년 2월이 되면 이제 막 1년도 안 돼서 더블이 납니다. 2억 불이 되고, 그다음에 2018년 9월, 요건 7개월 만에 4억 달러에 레비뉴 런 레이트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만큼 빨리 고속으로 올라왔고요. 거의 뭐한 6개월 상간에 계속 그 예상치가 올라오는 e스포츠의 놀라운 속도로 이제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스킬스가 1억 달러의 레비뉴 런 레이트를 모바일 e스포츠 플랫폼을 통해서 했다는 게 2017년 이게 나오는 거죠. 기사가 이렇게 쭉 나오는 걸 이렇게 가져온 거니까 보시면 되고, 이 플레이어 수도 2016년 6월에 900만, 17년 5월에 1200만, 1500만, 1800만 이렇게 늘어나게 되고 계속 늘어난 거죠. 그래서 골드만삭스에서 예측하기로 2022년 e스포츠의 매출은 약 30억 달러를 예상하고요. 상금 풀은 2019년부터 해서 2024년 기간 동안 연평균 30% 성장을 기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금 풀이 늘어난다는 거는 매출도 그만큼 늘어난다는 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리서치 앤 마켓이라는 곳에서는 e스포츠 마켓이 2025년까지 연평균 20% 성장해서 여기도 30억 달러의 규모로 커지는 거. 그다음에 글로벌 모바일 게임, 그러니까 e스포츠는 경기니까 요거는 따로 보고, 글로벌 모바일 게임만 놓고 봐도 여기도 연평균 14% 성장하니까 이게 성장하면서 얘는 더 빨리 성장하는 거죠. 그다음에 스테디스타도 보시면은 2020년에 현재 미국 모바일 게임이 약 183억 달러 규모인데, 이게 지금 YOY로 19.5% 커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e스포츠 이쪽이 똑같이 매년 10% 성장해서 이 정도, 거의 비슷하죠, 그죠? 예상은 비슷한 것 같아요. 2025년 규모가 거의 비슷하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사용자 침투율이
현재 e스포츠로 침투하는 비율이 2020년에 46%에서 2025년에 53%까지 증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스킬즈의 플랫폼은 e스포츠의 성장을 활용하는 거고요. 대부분 그 e스포츠 하면 뒤에도 말하겠지만 PC나 콘솔의 어떤 게임들이 많잖아요, 그죠? 피파든 뭐 다른 PC 기반의 e스포츠 게임이 많죠. 근데 지금은 그런 것보다 더 많은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모바일 게임의 급격한 성장 속도하고 맞춰서 이게 지금 커지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뭐 게임 시장의 모바일이 그 절반 정도 차지하는데 2012년에 20% 미만에서 이렇게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 초기 모바일 e스포츠에 대해서 좀 전에 말했던 회의적이었지만 이게 지금 많이 바뀌고 있죠. 그래서 이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의 e스포츠 잠재력 이거를 좀 많이 봐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게임을 잘하는 고급 플레이어를 포함해서 모든 플레이들이 모바일 그냥 게임보다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는 거를 원한다고 합니다. 아까 좀 전에 봤던 이런 도구 개발, 그다음에 높은 플레이율을 다 이야기했죠, 그죠? 그리고 이 평균 레비뉴 요거 보시면은 유저당 보시면 차이가 꽤 크죠, 그죠? 6.3대 1.7이니까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이제 매출이 전년 대비 90% 이상 성장을 하는데 이 성장의 대부분은 이제 마케팅을 많이 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건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초창기에 계속 늘려야 되니까. 그리고 이 시스템이 완벽하게 좀 뭔가 다른 사람이 진입하기 전에 좀 커졌으면 좋은데 아직까지 완전하게 커진 게 아니라서 게임 개발자나 다른 데서 자체적으로 이 e스포츠 솔루션을 구축하고 자체 리그를 구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아직까지 이제 초기라서 그런지 경쟁자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 그리고 이제 내년에 만약에 경제가 재개되고 뭐 게임을 조금 적게 하게 되면 좀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거까지도 이제 좀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스킬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고요. 나름 이제 모바일 플랫폼에 모바일에서 e스포츠 그리고 상금 가져가는 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 게 아닌가. 그런 쪽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든 게임 회사들, 특히 온라인상에서 하는 그런 게임 회사들 지금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채팅창에도 많이 언급이 되는 회사들 뭐부터 해서 내년에 이제 나올 로블록스까지 나쁘지 않은 그런 것 같고. 최근 게임주들이 많이 올라오긴 하던데, 계속적으로 뭐, 게임 산업에 대한 부분은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시간이 이제 적어도 되는데, 타스 마지막으로 좀 할게요. 이게, 리팅크X라는 곳에서 올라온 자료인데, 얘들이 아크 걸 가져온 거지. 읽어보면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크가 얘들 그 자료를 가져간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타스에 대한 부분은, 향후에도 계속 커질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서, 어제 이어 그 에너지 산업에 대한 그 부분에
연장선상에서 계속 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어서 좀 이야기를 해볼 내용이고요. 현재 이 모빌리티 관련해서 역사상 가장 빠르고 깊고 중요한 이동수단 파괴에 2021년이 직면해 있다. 이게 현재의 위치고요. 2030년까지 해서 만약 자율주행 규제 승인이 나고 10년 동안 이게 자율주행 규제가 이제 해제가 되면서 자율주행을 제대로 이제 하게끔 해주면 그 미국 내에서 이동이죠. 트래블링 하는 그 승객의 마일 수. 그게 그 95%가 대부분 개인 소유 차량이 아니고 주문형 자율주행 전기차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뭐 보통 이제 개인 소유 차량 보시면 매일 출퇴근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은 사람도 꽤 많죠, 그죠? 이게 뭐랄까요? 좀 세워두는 차 상당히 많죠. 주차해 놓은 차, 주차해 놓은 차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그 차량까지 다 이제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 2030년이 되면 개인 소유의 그 내연기관 차량은 40% 정도밖에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타스는 Transport as a Service입니다. 이 약자라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타스 파괴, 뭐 타스 혁신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운송 및 원유 산업의 전반에 걸쳐서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이쪽 분야의 밸류체인 자체를 크게 축소시킬 거예요. 결국 원유 수요하고 가격을 급락시키겠죠. 그러면 아마 이 수조 달러가 파괴될 것 같고요. 2020년 하루에 1억 배럴이 정점일 것 같은데 2030년이 되면 하루에 7천만 배럴로 확 떨어집니다. 30% 정도. 그리고 미국의 이제 그 셰일이든 타이트 오일 같은 경우도 이쪽에 65%가 상업성이 없어질 걸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 이 파이프라인 인프라도 좌초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MLP 같은 경우도 좀 힘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 반대로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가 생기고 소비 잉여와 GDP의 성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또 수조 달러를 창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 좋은 쪽 있으면 또 반대편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타스를 사용하게 되면 이 경제적 측면에서 미국 중산층 가정의 임금 10%, 그러니까 임금 기준 10% 인상에 해당하는 교통비 5,600달러가 절약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전부 이제 미국인 주머니에 들어가게 되면 연간 1조 달러가 여윳돈이 생기는 거죠. 이거를 소비하게 되면 역사상 가장 큰 소비 지출을 창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미국 내그 도로 위에 지금 그 돌아다니는 차량이 약 2억 4,400만 대에서 이게 4,400만 대로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도로에 그 돌아다니는 차가 앞단위가 확 날아가 버리니까 교통 흐름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지는 것도 있고, 어쨌든 그만큼 이제 차량이 돌아다니는 숫자는 줄어들고 개인 차량이 거의 안 돌아다니는 거죠. 그죠? 이 말은 이제 더 적은 수의 자동차로 더 많은 마일을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비용 절감, 뭐 서비스 품질 및 편의성 향상,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익스포넨셜 S커브라고 해서 기하급수적으로 S커브 있잖아요. 이 S커브의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 이거에 따라서 더 많이 이제 타스를 채택하게 되겠죠.
반대로 이제 내연기관 차량 소유를 하게 되면 비용이 증가하고 편의성이 감소하고 이 서비스 품질 저하의 악순환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신차에 대한 수요가 급감하게 되고요. 매년 그 승용차와 트럭이 70%나 더 적게 생산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동차 밸류체인 자체에도 줄어들게 되고, 이 밸류체인에는 이 딜러망, 미국은 특히 딜러망이 있잖아요. 딜러망. 그 다음에 유지보수하는 AS 센터, 그 다음에 보험사마저도, 화재보험 같은 쪽, 자동차 보험 쪽도 파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차 생산 업체는, 어토노머스 그 전기차를 점화진으로 생산 대량 조립을 해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은 타스 제공업체가 될두 가지 기로에 놓여 있는 거죠. 대부분 아마 후자로 가기를 원하지만 화장품 그 한국 콜마처럼 이렇게 이건 뭐 레시피도 아니고 그 화장품을 원료를 이제 어떻게 배합해서 만들어 달라고 하면 만들어 주듯이 자동차도 그렇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애플은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그러니까 자동차, 그, 널려 있는 자동차 회사들이 정말 그냥 단순 생산만 하게 될 수도 있어요. 반도체에 뭐 TSM이 발생할 수도, 자동차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로 그, 고부가로 뭐 스킬을 높일 수 있는 게 있을까 하는 싶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형태가 되면 애플이 해볼 만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타스 쪽에 결국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 Autonomous 이 전기차의 운영 시스템을 하는 쪽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컴퓨팅 플랫폼을 할수 있는 쪽이 있고. 그다음에 타스 플랫폼을 할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있는 거죠, 그죠? 이걸 어디가 잡는지는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환경적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전기차니까 대기 오염하고 온실가스를 줄이고 뭐 공중보건 개선부터 해서 에너지 수요가 80% 감소하게 되고 배기가스도 90% 감소됩니다. 2030년이 되면 뭐 태양광하고 풍력을 통해서 그 전력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뭐 탄소가 없는 도로 교통 시스템이 될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지정학적 측면에서 보면 원유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당연히 크게 감소하게 될 거고요. 원유 수출 의존도가 높은 산유국, 남미의 베네수엘라 등 그다음에 이제 서남아시아 쪽에 있는 중동 국가들, 러시아 이런 쪽이 이제 지역의 불안정화가 이어질 수 있는 거죠. 다만 전기차가 되면 리튬이 그런 역할을 하지 않겠냐, 뭐 이런 시각들이 있지만, 리튬하고 어떤 기타 주요 광물은 스탁, 그냥 캐는 거잖아요, 그죠? 저장이 스탁 형태고, 오일은 플로우, 흐르는 형태니까 이게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이제 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뭐 사회적 측면에서도 보시면 운송 비용을 극적으로 이제 낮추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동성을 제공해주고 일자리, 교육,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향상시켜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 타스 풀 모델 같은 경우 이걸 무료로 그냥 제공하는 거예요. 이동 요금을 안 받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이 차량 후원을 하든지. 광고 형태로 아니면 통근자들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게 한 무료 운송수당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 예로 이제 오토노머스 전기 약간 큰거 있죠. 밴 같은 거에다가 그게 스타벅스인 거예요. 이동형 스타벅스인 거죠. 그러니까 스타벅스를 사 먹게 되면 그냥 회사까지 출근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어요. 요금을 안 받는 거고. 그런 게 나올 수도 있고, 뭐, 아침 식사로 할수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그 비용이 줄어들 수 있는 게 발생할 수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대중교통을 관할하는 기관의 역할에 있어서는 뭐 교통자산이나 소유 관리에서 타스 제공업체를 관리해야 되는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그 교통수단을 공평하고 보편적인 접근을 보장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그 시민의 접근, 이런 쪽 수단으로 무료 타스를 이용해서 뭐 일자리, 쇼핑, 엔터테인먼트 이런 여러 거를 시민 그 접근성을 높이는 쪽으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뭐좀 전에 말했던 자율주행차 승인은 이 수조 달러의 시장 기회가 있으면서 이 네트워크 효과에 대한 막대한 보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재 기존 그리고 신규의 어떤 프리타스라고 해서 라이드 헤어링 기업 우버나 리프트가 이제 기존 기업이겠죠. 여기에 상당한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죠, 지금. 경쟁이 있으면서 치열한 시장 점유율을 끌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자, 승자 독식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뭐 테슬라를 막 좋게 보는 쪽도 그렇고, 승자 독식 구조로 가게 되면 다 가져가는 거니까 이게 한 10년간 벌어질 일인 거죠. 10년 후에 누가 승자 독식을 할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 전에 가능한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많은 그 풀을 모을 거잖아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용자를 모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 대규모 사전 투자가 강요되는 거죠.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수요와 공급이 자동으로 이제 일치되도록 이제 보장해 주는 거고요. 이러한 치열한 경쟁 환경 그리고 이제 비용 추세에 따라서 이 서비스가 제공되는 거고요. 기존 그 차량 사용률의 10배가 앞에 봤듯이 증가하게 되고, 차량 수명이 뭐 50만 마일, 그러니까 개인 차량은 보통 한 10만 마일 정도 생각하는데 차량 수명이 50만 마일로 이제 늘어나면서 이 주요 비용 요인이 이제 줄어들면서 이렇게 빠르게 내연기관에서 자율주행 전기차로 빠르게 전환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유지보수, 에너지, 금융, 보험 비용이 훨씬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또 테슬라 이야기할 때이 보험 이야기도 여기에 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잠재적으로 2030년까지 이 50만 마일에서 100만 마일로 이제 계산하게 되면 더 이렇게 앞서가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런 흐름이 되면 타스는 훨씬 더 저렴한 운송 대안을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2021년에, 그러니까 올해, 내년이죠, 이제. 2021년에 새 차를 구입하는 것보다 마일당 약 4배에서 10배까지 저렴하게 되고요. 기존 차량을 유지하는 것보다 2배에서 4배가량 저렴한 그런 대안이 된다고 하니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얘네들이 돈을 어떻게 버냐. 여기 보시면, 뭐, 요금도 있겠지만, 광고, 그다음에 이 데이터의 수익화, 그죠? 이 데이터 팔수 있는 거니까 데이터.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엔터테인먼트. 최근 테슬라가 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하면서 게임을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할때 사람들이 무언가를 하긴 할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엔터테인먼트도 상당히 중요해지는 부분이에요. 거기에 뭐 다른 여러 엔터테인먼트 다 포함되니까 보시면 되고. 앞서 봤던 제품 판매, 요런 걸로 이제 기타 수익원이 잡히고, 이렇게 되고, 이런 그 수익원이 잡히면, 개인과 대중교통이 통합되면서, 무료 운송의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결국 이제 비용 절감 자체가 소비자가 타스를 채택하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핵심의 요소고요. 당연히 도시에서 시골로 채택이 넘어가게 되겠죠. 뭐 높은 차량 활용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흐름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식으로 무엇이 어디가 승자가 될지는 현재는 뭐 테슬라가 제일 앞서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주가가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고 미래에도 더 높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차량 자체가 앞서 봤듯 개인 차량이 아니고 어디가 사요? 차를? 타스를 운영하는 업체 기업이 사는 거잖아요. 그죠? 개인 차량보다는 그렇게 많이 바뀌게 되면 그렇게 바뀌는 타스 플랫폼. 그래서 차 자체도 많이 안 팔리게 되는 거죠. 그다음 이런 그 광고나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타 부분 부가 효과는 차가 좀 커야 되니까 좀 바뀔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자, 이렇게 흐름이 반 있는 거라서 좀 생각해 봐야 되고 많은 그 빅테크 기업들도 그냥 할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차는 기존의 차, 지금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들 넘어가면서 그냥 차 싸게 만들어줄 수 있는 구도로 바뀌게 되면, 오토노머스를 잘하는, 플랫폼을 가져오고, 자기가 개발하든지 칩을 만들든지 하고, 거기에 그냥 주문만 해주면 반도체 만들듯이 그냥, 그렇게 대량으로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존의 자동차 업체들이 전부 그냥 생산 업체가 될 건지, 타스 제공 업체가 될 건지는 뭐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 서 있을 수도 있고, 차량 사용이 그렇게 줄어들게 되면 많은 자동차 업체들이 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다 투자를 다음 10년까지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이어서 에너지 관련 이야기에 이어서 이걸 연결해서 좀 봤고요. 결국 원유나 이런 쪽, 특히 이제 셰일 쪽, 이런 쪽은 거의 또안 된다고 계속 보고 있는 거죠. 결국 이 100만 마일이나 이런 50만 마일 하려면 배터리가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배터리 관련해서는 뭐 아직까지도 없죠, 그죠? 전고체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뭐이 정도로 하기에는 배터리 그 용량을 키우지 않는 이상 기술이 더 많이 늘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성종무님, 감사합니다. 이루키님도 보내주셨구나. 감사합니다. 조이님, 다 끝났는데? 안녕하세요. 다 끝났는데? 네. 다들, 뭐, 잘 마무리하시고, 내일은 모르겠어요, 내일은. 내일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다음에 한번 보죠.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